이제까지 기업은 밖에 보물이 있다고 하면서 밖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뭐 물질이나 서비스, 음식, 뭐 자동차 이런 걸 제공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소유욕에 가득 찬 에고들이 더 행복해지려고 애쓰면서 밖에서 진짜 행복이 있다고 찾아다닌 물질 문명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소유욕이 만들어낸 물질 문명이 지금 그 폐해를 우리가 겪고 있죠. 뭐 이 인간이 50년, 100년 후에 멸종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영체마을이 나타난 거야. 절대로 보물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어. 우리의 무의식이 보물이야. 무의식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는 시스템을 우리한테 장착하고 태어난 거죠. 그게 여유주야. 석가모니가 얘기한. 그 여유주를 사용법을 몰라요. 안 가르쳐줘서. 사용법을 모르고 또한 그 여유주가 고장이 많이 난 여유주를 갖고 있는 분들 많아. 잠재의식이 다 왜곡됐어. 무의식이. 엉망진창으로. 사용법 몰라. 사용법을 좀 알고 쓰려고 해도 이게 작동을 안 해. 저는 어렴풋이 사용법을 알았거든. 근데 작동을 잘 안 하는 적이 많았어요. 그게 고장이 많이 난 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냥 조상 대대로 이거를 청소도 안 하고 정화도 안 하고 사용법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물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내 마음을 인정할 때 정말로 진실로 행복하고 진짜 살아있는 감동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게 다 되고 천국이 내면에 있죠. 그래서 예수가 천국은 네 안에 있다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고 부처님이 얘기한 그 여유주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신성을 얘기한 건데 그 무의식을 다 버리고 밖으로 물질만 향유하면서 내 마음은 다 무시하고 산 인류가 이제 멸망 직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영체 마을이 새로운 영성 시대를 개막하는 기업으로 내일 드디어 개장을 합니다. 1호점이. 지금 물론 이 안에 영체 마을, 지리산 영체 마을 본동이 있고 서경 지부도 있고 부경은 이제 저기 때문에 이거 열을 여느라고 문을 닫았지만 있었지만 본격적인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기업은 아니었거든. 그냥 누구나 와서 기업으로 마음을 팔고 사고 마음을 즐기고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의 작동법을 알려주고 모든 만인에게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아니었고 수행터였어요. 그래서 소수만이 와서 이 비밀을 배우고 무의식을 운영하고 마음을 인정해서 마음을 부리고 쓰는 그걸 배우고 그 비밀, 무의식의 비밀을 밝히는 수행을 하는 수행터였죠. 그러다 이제 진짜 세상에 나가는 거야.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확 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열기까지 엄청 망할 뻔한 적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있었고 밖으로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로 치면 외세의 침략이야. 그래서 두들겨 맞아갖고 정말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 세금을 거의 17억 정도 추징당해서 그때 문 닫아야 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날마다 밤마다 너무 두려워서 망할까봐. 왜냐면 수행자는 한 명도 안 오는데 세금이 17억을 내야 돼.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어땠겠어. 진짜 이걸 보는데 주마등처럼 과거에 여러분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 아가들은 나를 보는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는 하는데 나도 너무 두렵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막 다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다른 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제일 무서웠어요. 처음 제가 여러분을 이제 수행터에 여러분이 와서 행복학교에서 깨달음 학교가 되고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열등이가 뜨면 여러분이 어느 지경이었냐면 뭐 30분짜리 일을 시키면 3시간씩 풀어. 30분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하다 말고 놓고 가면 풀러 간 거야. 이 정도였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들을 언제 공부시켜서 내가 할까 깜깜했죠. 근데 오늘 아까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일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사람의 무의식은 진짜 여유주고 위대하구나. 이 마음 공부가 정말 이 법이 위대하구나. 정말 영체 마을이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느꼈어요. 여러분이 훌쩍 성장해서 척척척척 다 하고 여러분 일반 회사나 나도 회사에 있어봤지만 엄청 시끄러워요. 날마다 싸우고 겉으로 표출을 안 해도 속에는 갈등이 늘 있어. 이글이글. 그래서 상대 저 부서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말 안 들어줘 막. 일할 때도 막 서로 알력 때문에 거기 한 8, 90%
미움을 다 쓰고 실제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은 마음을 인정하고 수행자니까, 순리의 마음을 쓰니까 부딪힘도 없이 수월하게 일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수학인 것 같아요. 이 영채마을 건물과 이걸 준비한 과정 중에 여러분의 의식을 그래도 헛것이 아니었구나. 15년 동안을 지도하고, 여러분 거의 다 10년 정도는 됐는데, 10년, 15년을 지도해서 이제 여러분의 의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무의식을 정화시키고 무의식의 지도를 알아서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간이 되게 만드는, 그 법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그게 되게 기뻤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제 기업이 될 거예요. 새로운 기업, 영성의 시대를 열고 5차 산업이 될 겁니다. 4차 산업이 AI인데, 그 AI를 뛰어넘어서 인간 내면의 본성을 밝히는, 여의주를 문질러서 원하는 건 다 되는 그런 새로운 인간,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이 되어 우리 한민족을 깨어나게 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 되게 하고, 진짜 선진국, 돈만 많고 싸움박질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죠, 그쵸? 정말 순천자인 순리의 인간들이 살면서 사랑으로 가득한데, 미움도 잘 쓰고 스승의 나라로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진짜 선진국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온 인류를 깨어나게 해서 지구의 멸망을 막는, 그리고 인류에게 예로부터 깨달은 현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비밀, 인간이 모두 신이고 신이 되는 그 비법, 신성이 되는 비법을 전하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기업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으로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첫 발을 내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영채마을 가족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고, 시간 되시는 분은 꼭 내일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 오픈의 축하를, 진짜로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날이죠. 인류가 깨어나게 하는 첫 기업의 출발점입니다. 옛날처럼 산에서 도판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행으로 깨닫게 하기는 어렵죠. 현대인은 이미 그 경계점을 지나서 밖에만 쳐다보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내면을 보는 이 수행터로 오지 않아요. 세상을 등지고 다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주로 오는 곳이라, 일반 세상 사람을 깨어나게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서 영채마을이 수행터에서 이제 기업으로 변모해서 세상을 일깨우는 이 마음의 법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을 부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내일 그 시작인데,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고, 우리 영채마을이 지금까지, 이 영채마을이 있기까지 우리를 도와준 견성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영채마을이 살아있었고, 앞으로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영채마을의 주인이 될 거예요. 다 공부되신 분들은 영채마을에 와서 일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돕고 마지막에 세상을 돕고 가는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주고, 굉장히 힘들지만 이 무의식 정화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해봐서 힘들잖아요. 저도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야, 이거 정말 제자가 한 명 따라올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의 제자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제자가. 그리고 더 넓게는 수천 명, 랜선 제자님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영채마을은 희망이 있고 인류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장하는 영채마을 이 기업은 우리 영채마을 가족들의 것이고, 여러분의 외갓집 같기도 하고 친정집 같기도 하고 고향 같기도 한 그런 영채마을이 될 겁니다. 아주 아주 포근하고 여러분을 갖다 품어주고 사랑주는 그런 기업으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